안녕하세요. 부양남 오풍입니다. 오늘 1월 27일 금요일 판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초 약속한 것처럼 분주를 해서 판매를 할 겁니다. 분주를 판매해 가지고 발부도 지금 오동통통하게 해 가지고 살이 올라 가지고 아마 구독자님 가정에 가는 것 때문에 금방 회복이 돼가지고 아니십니까? 그죠? 한 발부, 두 발부 아마 뭐 그렇게 형성되게끔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매 방송은 두 발부에서 세 발부, 네 발부를 커팅을 해가 그때그때 아마 가격이 달라질 겁니다. 그 상태를 봐가지고 두 발부를 자를 것인가, 세 발부를 자를 것인가, 네 발부를 자를 것인가 고 해가지고 네 발브에 자르면은 우리 부양 중짜의 심을 끄고 두 발브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 발브를 자르면은 요 소짜의 심을 끄고, 지금 뭔가 해도 뭐, 그쪽에, 구독자님 댁에 그 빈 화분이 혹시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래가 심어서 그 안 하고, 누드를 보내달라는 것도 누드를 보내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분에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수태 이제 심어가지고 제가 완전 완벽하게 심어서 보내는 것들은 우리가 분주됐던 가격에서 2만 원이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이게 분하고 수태하고 거의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뭐 택배 사는 그 가정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발생이 소량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뭐 2만 원이 아마 추가가 될 겁니다. 추가가 되고 중짜 부양 중짜는 3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아시기 심어 달라시는 분하고 그냥 달라는 누드로 달라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해가지고 오늘은 새해 또 장초 제가 약속한 것들처럼 구정 지나고 나서 아니십니까? 이렇게 커팅 작업을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분주 해 가지고 저렴하게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분주를 할 거는 요 세미알바입니다. 요 세미알바 요게 꽃이 지금 질 때가 돼서 그랬는데 요거를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 가지고 분주를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좋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저희들 이제 안에 빼가 뽑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주를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요거를 해가지고 분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해에 이제 저희들이 분갈이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크게 아직까지 뿌리 형성은 좀 조금 덜 됐습니다. 덜 됐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요건 첫 번째 분주를 하겠습니다. 분주 커팅 세 발부 잘라졌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잘라가지고 하는 거는 요거는 뿌리 4cm 정도의 사이즈면 다 자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와야 뿌리를 아주 자르게 이제 했나가 또 1번입니다. 요 1번 꽃에 달린 겁니다. 요거 세발부에 저희들이 세미알바는 지금 오늘 특가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세발부, 두발부, 네발부 기준 상태를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11만원 받겠습니다. 1번 또 2번 분주하겠습니다. 2번도 쉐발버 11만원입니다. 요거는 쉐발버 지금 뿌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2번 쉐발버 오늘 하시다 보면은 조금 시간이 아마
길게 잡힐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분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3번 분주 쉐발버 들어갑니다. 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전애들끼리 얽히고 설키가지고, 조금 난해합니다. 요 3번이죠. 3번도 11만원입니다. 11만원. 3번도 아주 상태 좋, 3번, 이건 다시 한번. 3번, 요게 지금 나중에 따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3번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3번 쉐발버. 4번 또 분주 들어가겠습니다. 4번. 요는 아이들은 지금 가스 가지고 바로 와 있습니까? 그죠? 물 관리만 잘 하시면은, 물 관리만 잘 하시면은 아주 잘 자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지금 정말 여기서 잘 자랐기 때문에, 4번도, 밸브, 3개, 반듯하게 3개, 밸브 아주 좋습니다. 내 엄지손가락 크기보다, 그러면 크기만큼, 4번도 3개입니다. 11만원입니다. 5번 분주 들어가겠습니다. 5번은 현재 네발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발브. 5번은 네발브. 요것도 11만원. 현재 신화가 나고 있습니다. 5번 네발브. 6번 들어가겠습니다. 6번 쉐발버 11만원입니다. 요, 요리 봐보세요. 11만원. 7번 들어가겠습니다. 7번은 여기 밸브가 조금 약해 가지고 요거는 10만원 쉐발브입니다. 7번 쉐발브입니다. 쉐미알바는 요거 이제 7개까지만 하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그 부양에서 온 그 한 건데 나벨 분실을 해가지고 요거는 셀룰레아를 핍니다. 이게 나벨 분실 해가지고 요꽃이 피는 거예요. 티포. 티포를 피는 거네요. 요 아이입니다. 잘 해가지고 꽃은 그래도 가장 예쁘고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게 나벨이 중간에 우리가 분실이 돼가지고 이게 할 수 없이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요거는 발브당 10만원 해가지고 발브당이란다 쉐발브에 쉐발브 두 발브 기준 해가지고 10만원에 분주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해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제 이렇게 옮겨 담았습니다. 큰 대주로 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요거는 조금 발브를 제가 많이 잘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없고 분주 이름이 없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 저희들이 요거 하고 나중에 요거
1번 들어갑니다. 본주. 어, 티폰 아벨, 이건 티폰 아벨 분실입니다. 이거 티폰 아벨 분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중자는 3만원 추가고, 어, 서자는 어, 2만원 추가입니다. 그 분갈이를 해달라 그러는데, 혹시 어, 되게 지금 그 그게 그 분이 많을까 싶어 가지고, 요거는 지금 세 발보, 요거 요 새끼까지 네 발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나벨 분실, 요거 2번 나벨 분실은 요거 가격은 어, 10만원. 여기도 네 발보를 자르겠습니다. 여기도 여기 보시면은 지금 네발보 건강하게 뿌리 안 있습니다. 오래 꽃피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네발보 안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꽃이 피고 지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커팅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2번입니다. 그리고 3번. 3번은 어, 이 자르기가 애매해 가지고 두 발보를 잘랐습니다. 두 발벌을 잘랐기 때문에 요거는 어 요거는 어 7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요 두 발벌. 아, 여기 또 세 발보 잘랐습니다. 세 발보 요거는 어, 9만원 드리겠습니다. 요 세 발버 어, 9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요도 세 발버 9만원입니다. 이게 몇 번이야? 7번째예요. 7번 두 발브에 어, 7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요는 그 8번은 전진이 두 개, 그죠? 전진 두 개, 어, 전진이 두 개입니다. 네, 어, 8번은 세 발번인데 전진 두 개에 요거 1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요 발브 세 개입니다. 세 개 정도 붙었습니다. 세 개 붙어가지고 요거는 가격 어, 9만원 네, 9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후 한 개 또 해체 작업하고 또 내리 보겠습니다. 요것도 좀 숫자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게 요 꽃들이 핍니다. 요 꽃들이 피는데 어, 페를라네오 판타지아 하고 어, 판타지아 파이널 판타지 그죠? 요 해가지고 꽃이 굉장히 꽃이 크게 피습니다. 꽃이 한 12cm 정도 피었습니다. 크기를 그런데 요것도 저희들이 목부에 붙여가지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그냥 어, 그걸 하려고 하다가
올해 이게 너무 이제 그할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지금 분주를 하는 겁니다. 요것도 있을 수 없는 가격에 내는데 요거는 지금 밸브 새 밸브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만 원 정도 나가겠습니다. 요거는 15만 원. 새 밸브 기준입니다. 여기 새 밸브 기준에서 12만 원. 두 밸브는 뭐 이래 가지고 10만 원씩 아마 요렇게 나갈 겁니다. 12만 원? 15만 원입니다. 새 밸브 기준에 15만 원. 두 밸브는 10만 원. 요 밸브당 요런 가격이 5만 원 정도 갈 겁니다. 아,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뿌리 한번 봐보세요. 보양의 뿌리는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잘그 감상하시 그 해가지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알코올 소독은 한 개체는 괜찮습니다. 한 개체는 괜찮긴데 한 개체를 하고 나서는 무조건 아니십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가지고 소독을 하셔야 다음에 그균 자체가 옮겨가지를 안 하기 때문에. 아, 뿌리가 너무 많아나기네. 이 분주하기도 정말 힘드네. 이게 지난해 제가 이것도 큰 분으로 가려고 큰그 나무에 붙이려고 제가 지난해 요걸 그 옮겼던 거예요. 옮겼던 건데 지금 뭐 저희들이 개체 수가 또 많고 유모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르게 이제 요렇게 또 이때까지 이게 황제처럼 비쌌던 자 그런 개체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뭐그 판매 방송을 못 했는데 아 이거는 좋네. 이거는 네 밸브에 네 밸브기 때문에 요거는 전진이 두 개입니다. 전진이 두 개이기 때문에 네 밸브에 이거는 18만 원 가겠습니다. 네 밸브 전진 네두 밸브입니다. 전진이 두 밸브를 가지고 제가 잘못 잘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요진 새 밸브입니다. 15만 원입니다. 3번 잘라 보겠습니다. 3번. 저희들은 꽃대는 다른 데는 일주 그뭐그 0.5 밸브를 받는데 저희들은 받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뭔가 지금 신화가 하나 붙었습니다. 붙어가지고 이것도 15만 원입니다. 이게 밸브 한번 쳐다봐보세요. 엄청 좋습니다. 15만 원입니다. 4번. 3번. 이게 3번이에요. 3번이 15만 원. 4번 커팅 들어갑니다. 뿌리가 많아 나니까 저희들이 작업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4번 새 밸브 15만 원입니다. 4번. 5번 잘라 보겠습니다.
5번 재발붙이 5만원이야. 6번 잘라보겠습니다. 6번. 이거 지금 다른 데서는 요 정도 해가지고 지금 28만원 아마 28만원 25만원 이상 아마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 잘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떼기가 어중간해 갖고 때 요거는 안 친다 그랬으니까 네 발브에 내놔. 요거는 15만원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다 떨어졌습니다. 이거 다 떼가지고 또 내년에 열심히 제가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이게 몇 개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티포 신쿠엔테나리아하고 티포 카펠리나하고 두 개 그릇 중에 한데 꽃이 정형화로 반듯하게 피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들이 모주로 지금 하려고 했는데 올해 꽃이 조금 안 피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게 한 3합은 4합은 정도 있어서 분주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해 보도록. 이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낮춰 가지고 저렴하게 판매하겠습니다. 요거는 세발부에 10만 원 가겠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몇 발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하셔야 될 겁니다. 아, 요것도 소독하고. 여기 ST 넘버 292번이에요. ST 넘버 292번 저희들이 꽃이 피는 거는 거의 한 25만원 이상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신 분한테 제가 좀 부득이 한 미안한 감이 있네요. 요거는 저희들이 분주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세 발브에 10만원. 그죠? 2번 분주 들어갑니다. 이게 뿌리가 길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심은 정도 되면 뿌리는 다 잘라버립니다. 요것이 2번 세발브 10만원입니다. 2번 그죠? 10만원입니다. 3번 들어가겠습니다. 3번 요거는 두 발버기 때문에 8만원 드리겠습니다. 4번 요거는 전진이 두 개입니다. 전진 두 개. 요거는 전진 두 개라 12만원. 발브 수는 한 발브 2만원,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개, 여섯 발브입니다. 여섯 발브에 제가 떼기가 어중간해 가지고 못 됐습니다. 요거 여섯 발브에
요거는 15만원 6발브입니다. 전진 2개입니다. 5번도 전진 두 개인데 요거는 한 개가 전진이 조금 부실해 가지고 싸던 날 것 같습니다. 날 것 같아 가지고 전진 부실해 가지고 요거는 1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밸브는 5발브입니다. 아 이후로 요거는 지금 다 잘라먹고 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저희들이 또 최대한 한번 또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키워보고 봐가지고 292번이죠 이게 잘 키워가지고 또 하고 아무쪼록 이렇게 오늘 이게 판매 방송을 쭉 이래가지고 해본 결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방송이 조금 괜찮다 싶으면 계속 분주를 해가지고 분주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주를 하고 다시 한번 더 1번부터 이제 쭉 이래가 가면서 있습니까? 한 개 한 개 설명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2월 3일 판매 방송은 겔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카톨리아 전시회 그죠? KCS 거기에서 창원점 뉴코아 아울렛 그 창원점 8층에서 2월 4일 5일 토요일 가는 거죠. 그렇게 개최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저희들이 부스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조금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를 못해 가지고 관람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우리 부양 토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니 핑 토분, 깊은 토분, 9,000원, 깊은 토분, 이제 이건 대형 카톨릭 심는 거예요. 15,000원이고, 깊은 토분 때는, 깊은 토분 중은 15,000원이고, 때짜는 2만원입니다. 2만원이고, 핑 토분 미니, 그죠? 3,000원. 팽토분 소 4,000원, 팽토분 중 6,000원, 팽토분 대 13,000원, 팽토분 특대 3만원. 원의 식재 빈분망 2,000원 그죠? 분망 바크 여 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6,000원. 메네델 27,000원. 하이토닉 28,000원. 하이폰엑스 탑 클리리 아니십니까? 그거 28,000원. 바로킬 5,000원. 녹각진 5,000원. 제국증 5,000원. 그림팡 5,000원. 키우바크 5kg에도 작은 사이즈라가 작은 사이즈 중립 대립 아니습니까?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 그걸 5리터에 아니습니까? 5,000원씩 그죠? 여기서 저희들이 분할 들어서 드립니다. 뉴질랜드 수대 보급병 A 그죠? 150g 11,000원 수대 보급병 2A 500g 이라 가지고 그거는 35,000원 최상급 4A 2.5kg 그죠? 15만원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우리 분초구에 분갈이를 원하시면 추가 비용 2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 점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 아까 1번 우크라이나 세미알바 그죠? 세미알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세미알바 꽃은 여기 있고 요렇게 피고 세미알바 정확하게 저희들이 꽃도 확인하고 있어요. 밸브 튼튼하게 좋습니다. 튼튼하고 좋고 이래가지고 1번 가격은 11만원 2번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시면 네 밸브예요. 네 밸브인데 요거 11만원 3번 세미알바 밸브 한번 봐보세요. 좋습니다. 세 밸브입니다. 그죠? 세 밸브 전진 깔끔하게 놓았습니다. 이 11만원 아마 이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될지 아니시면 저희들도 고민 중이에요. 4번 세미알바 그죠? 11만원 그죠? 이게 또 밸브 3개 튼튼하게 좋습니다. 5번 세미알바 밸브 아니십니까? 그 한번 세 밸브에서 지금 전진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6번 세미알바 밸브 세 밸브입니다. 여기 보시면 6번 세 밸브
세발보 요거 세미알바 11만원. 7번 벌브가 조금 부실해서 제가 이래가는 똑같은 개체인데 조금 부실해서 많은 할인해 드렸습니다. 세발브에 10만원. 그 다음에 이제 그 티포 나벨 분실 아니겠습니까? 요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명실공이야, 명실공이 아니겠습니까? 4발브 5발브입니다. 나벨 분실. 가격 10만원입니다. 1번 티포 나벨 분실 개체입니다. 꽃은 화형은 반듯하게 좋습니다. 요렇게 나오 땡겨 보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되고 2번 티포 2번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발브 수가 많습니다. 5발브 되는데 저희들이 4발브 기준 해가지고 10만원 받습니다. 10만원 받고 요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 티포는 3번 나벨 분실 요거는 7만원 두 발브로 가 7만원. 4번 나벨 분실 발브 3개 9만원 그죠. 이게 뭔가 신화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5번 티포 나벨 분실 3발브 요것도 발브 간단하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좋습니다. 신화 뿌리 잘 움직이고 있고 요걸 해가지고 하는 것들만 좋고 9만원 3발브 9만원. 요것도 6번도 3발브입니다. 3발브 9만원. 이게 밸브는 내 엄지손가락보다 큽니다. 다 제 엄지손가락보다 다 큽니다. 7번 나벨 분실 그 7번 밸브 2개짜리 해가지고 요것도 7만원. 8번 전진 2개 그죠. 전진이 2개입니다. 나벨 분실 해가지고 밸브 한번 봐보세요. 요렇게 됩니다. 밸브 이게 나 전진이 2개 해가지고 10만원. 9번 그죠. 9번은 나벨 분실 해가지고 나벨 분실 해가지고 요것도 9만원. 밸브는 3개입니다. 이후 또 이래가지고 페롤라 네오 판타지아 판타지아 파이널 판타지 그죠. 전진 밸브 2개가 잘라져 갔습니다. 잘라져 가가지고 이거는 요정도 됐으면 다른 타 농원에서는 25만원 선에 판매가 25만원 30만원 28만원 전에 판매 거래가 되는 걸로 봤습니다. 요거 그하고 또 동일품입니다. 지금 요거는 전진이 4개 전진이 2개라 가지고 지금 18만원 그죠. 이번 페롤라 네오 판타지아 파이널 판타지아 3발브 가격이 15만원 보이시죠? 꽃이 피고 해서 가지고 그 꽃들을 받을까 하다가 애매해 가지고 꽃들은 안 했습니다. 페롤라 네오 판타지아 파이널 그 판타지 발브 3개 요거는 뭔가 지금 하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고 근데 요거도 가격 15만원. 4번 페롤라 네오 판타지 벌브 3발브 원래는 4발브 기준이 여기도 조그마한데 저기도 신원이 있기 때문에 발브 3발브에 15만원. 5번 페롤라 네오 판타지 파이널 판타지 벌브 3발브에 15만원입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6번 그죠. 6번 네오 네오 판타지 네오 그 페롤라 네오 판타지 파이널 판타지 그죠. 요것도 네 발브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발브에서 뭔가 살짝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 꽃이 피고 지나갔던 그런 개체인데 요거 가격이 15만원. 그 다음에 싱크인 데나리오하고 싱크인 티포 가닐 카펠리나하고 그 우리가 SD 넘버 292번 요거 판매했던 그걸 해가지고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SD 넘버 229번은 발브 3발브 10만원인데 요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다 꽃이 나오는 개체에서 25만원에 저희들이 판매를 했던 개체. 이거는 꽃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가격을 내렸습니다. 발브 3발브입니다. 발브 아주 든실 받아보시면 좀 알겠지만 발브 아주 든실합니다. 그 다음에 SD 넘버 229번 그죠. 발브 3발브 가격 10만원입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발브 아주 든든하고 우람하기 좋습니다. 3번 SD 292번 발브
두 발브라 가지고 가격은 8만 원 했습니다. 8만 원 했기 때문에 요것도 내년에 올해 꽃 본 거 잘 재배하시면은 그 꽃들 오래 보실 수 있습니다. 4번 SD 넘버 292번 그죠? 전진 6발브 요거는 전진 두 개입니다. 발브가 조금 작아서 그러지 잘 키우면 효자 되는 그런 종목이죠. 요거는 가격 15만원 SD 넘버 292번 발브 총 발브가 총 총 다섯 발브 요것도 다섯 발브라 가지고 아주 우람한 개체고 요 4번도 예 4번도 요 보시면 아시습니까 발브가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발브스는 여섯 발브면 전진 두 개고 5번은 가격이 다섯 발브에 2만원 12만원입니다. 조금 이게 빠르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이래 가지고 꽃이 눈에 보여서 잠깐 이렇게 돌려봅니다. 저희 전시에 갈 그런 꽃들도 한 개 두 개 많이 피고 있었습니다. 피고 있고 이런 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런 거 다 판매가 됐는데 날이 추워 가지고 저희 택배를 싸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양에서 생산한 그 유모 조직형 꽃은 요꽃 이런 꽃이 핍니다. 이 꽃이 피기 때문에 링코넬리아 카틀리아 조직형 시레덴디 PT 자가 실생입니다. 1번 가격은 6만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다 새로 신화가 한 개 다 붙어가 아주 그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게 내년에 되는 것 때문에 가격이 저희들이 아마 큰 분으로 옮겨가는 것 때문에 가격이 대폭 인상이 되겠죠. 지금 올 여름에 할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봐가면서 분이 조금 작아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번 그죠? 조지킹 가격 6만원 개당 6만원입니다. 이 꽃이 뭔가 아십니까? 여기에 말 그대로 피꽃이가 기우입니다. 기우에서 이렇게 꽃이 예쁜 꽃이 핀 거 우리 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유모를 했는데 모종을 했는데 지금 아주 잘 자는 여기에서 막 이게 잘 잡으시는 분들은 지금 하는 것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2년 정도 피우면 꽃을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 지금 다른데 판매는 보면은 18만원씩 이렇게 요 정도 되는 사이즈에 18만원씩 뭐 20만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번 5만원만 받겠습니다. 5만원만 받고 이 기후입니다. 요 2만원만 이 실생을 했기 때문에 기후 2만원을 받는데 이거 기후보다 이 엄마보다 더 좋은 정도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쁜 정도 나올 수 있고 그거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뭐 제가 이래 조직 배양을 하는 것도 뭐 요 꽃이 나온다고 확실하게 장담을 하는데 이 꽃이 나오면 좋겠죠, 그죠? 이거보다 더 좋은 개체도 나올 가능성도 있고 못난이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을 최소한 저렴하게 아니십니까? 이렇게 다 이게 그 조직 배양은 아니십니까? 지금 인류를 파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인 혼자만 잘 살게 돼 모든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내가 이래가 이 꽃들 했으니까 이 꽃들 사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저희들이 간혹 부양에서는 조직 배양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나중에 요는 아이들이 그 이게 니도 나도 똑같은 꽃이 나오는 것 때문에 뭐 어떤 우리 한국도 대한민국도 아니시면 로봇화 시대가 가게 되는데 나중에 결국 이게 쳐다 보면은 모든 게 이제 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게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하지는 않습니다. 요 꽃이 피던 아이들 지난해 똑같은 꽃이죠. 요거 피던 아이들 요거 해가지고 그 했던 거고 이 유모 가격 아니십니까? 베롤라 아키니 그죠? 기후 가격은 5만원입니다. 아마 여기에 한 발브가 행성이 되면은 요것들이 나와가지고 한 발브가 행성되면 만원 아마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아마 3-4월에 아마 추가가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덴드로 비우면 드리고노프스 시갱스고 그죠? 요게 우리가 3번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 가지고 지금 많이 안 돌리는데 꽃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고 아래도 나오고 여기 나오고 있고 3번 35,000원입니다.
4번, 그죠? 식행석고, 그죠? 여기도 꽃대, 쌍으로 그 4개가 붙었습니다. 2개, 2개 해가지고 4개를 붙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가격입니다. 있을 수 없는 가격 아니습니까? 저기, 파격적으로 아니습니다. 내기 때문에. 아, 요거는, 저기, 덴드로비움은 요거를 해가지고 주가지고 오면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요거는 4월달까지, 4월달, 5월달까지 아니습니다. 매번 방송할 때 2개씩 들고 나오겠습니다. 그때, 그때 아니습니다.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배추스코, 요 꽃이 핍니다. 배추스코. 그라티오시니움, 배추스코, 5번, 그죠? 가격 35,000원, 여기 꽃대, 꽃눈이 쫙쫙쫙 붙어 있습니다. 그죠? 보이죠? 6번, 그죠? 6번도, 35,000원입니다. 여기도 꽃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보이죠? 꽃대가 나오는 거 보이죠? 꽃대가 보입니다. 6번 그 35,000원이고 배추석고입니다. 7번 나팔순석고, 그죠? 아니 나팔순 아 나팔순석고 7번은 나팔순석고이 아니고 요거는 그 7번 8번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나팔순석고라고 꼭 이제 사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잘못 거의 돼가지고 7번 8번은 크리스탈리움 정모석고기입니다. 정모석고기 꽃이 붙어가지고 두 개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잠시 이래가지고 착각했는데 요거는 요와 비슷하게 피지만은 크리스탈리움 꽃을 아시는 분만 구매를 하세요. 나중에 혹시 이게 크리스탈리움이 아니다고 해가지고 나팔순석고기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없겠습니다. 나팔순석고기 아닙니다. 나팔순석고기 아니고 크리스탈리움입니다. 크리스탈리움 정모석고 혹시 아시는 분만 아셨습니까? 사세요. 7번 8번은 정모석고입니다. 정모석 크리스탈리움 7번. 여기 꽃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죠? 꽃이 따따따따 많이 붙어 가지고 건강하게 되고 8번 정모석고. 그죠? 크리스탈리움 정모석고입니다. 꽃 많이 붙었습니다. 요것도 45,000원입니다. 진화도 움직여 대공도 많습니다. 9번 종결석고, 그죠? 요 종결석고입니다. 종결석고 35,000원. 여기 지금 꽃대 한참 이렇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 이렇게 이제 판매 방송은 마치고 잠시 이렇게 꽃 한 서너 점만 그 감상시키고 그렇게 이제 판매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목이 갑니다. 아무쪼록 올해 새해 들어가지고 판매 방송 하면서 저희들이 단단히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아니습니까? 그죠? 저렴하게 저희들이 보답할 수 있는 길을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구독자님에게 최대한 저렴하게로 보답할 수 있는 그걸 저희들이 올해 목표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꾸기 때문에 아무쪼록 올해 좋은 난초 많이 구입하셔가지고 12월에 그죠? 부양의 난초 부양의 그 세기 그 대한민국 워크레나 카틀리아 워크레나 전시회 때 꼭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상품도 아마 상금을 제가 있습니까 내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제가 뭐 그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상금을 아직까지 금액을 얼마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상금 지난해까지는 상품을 드렸는데 올해는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상금을 드리기 때문에 아무쪼록 아니습니까, 그죠? 많이 오셔가지고 그 참석 출품하셔가지고 좋은 꽃 아니습니까? 감상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은 한 번 더 이제 이래가지고 제가 그걸 방송을 못 하고 여기서 접기를 하고. 이후 식사 시간 맛있게 하시고 그죠? 1월 달도 어느덧 그마 또 다 흘러서 이래가지고 또 뭐 이래가지고 한 달이 이제 뭐 달랑 몇 장 남지들 않았는데 아무쪼록 신초에 연초에 아니었습니까? 결심했던 거 작심삼일이 되지 마시고 아니었습니까?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12월 달 전시에 깔끔하게 아니었으면 참여하는 거로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